라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락소입니다. 잠깐 제가 최근에 산 책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하울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딱 세 권밖에 안 사서 하울이라고 하기도 좀 민망한 수준이에요. 사실 뭐 한 다섯 권 이상 정도는 사야지 책 좀 샀구나 이러겠는데, 한두 권은 그냥 습관처럼 과자 까먹듯이 사는 수준이라서 그걸 하울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의문점이 있긴 하지만, 저도 간만에 책 산 거라서 좀 이렇게 자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명세표는 살짝 버려주고요. 딱 세 권 샀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요거 뭐야, 요거 100원 주고 시켰거든요.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 7인의 작가들. 사실 이런 것도 좀 안 읽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좀 많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만 그래요? 사실 저번에 저 이것도 100원 주고 샀었거든요. 어쩌면 편해형? 편해형 작가 작품을 아직 한 권도 안 읽어봤으면서. 읽어야지. 아 읽어야지. 이거 뭔가 또 안 읽고 버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세 권 샀습니다. 첫 번째 책은요, 요 책 제발트의 토성의 골이라는 작품. 초점 맞아줄래? 제발트의 토성의 골이 샀습니다. 창비에서 나왔고요. 토성의 골이 같은 경우는 이제 4월 18일인가 맞나요? 제가 하는 이제 방구석 독서 모임 다음 선정 도서라서 샀어요.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읽어야 되는데 살짝 맛은 봤어. 엊그제 이제 카페에 가서 살짝 맛을 봤어요. 한 20, 30페이지 정도? 근데 제 취향일 것 같긴 하더라고. 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좀 많이 어려울라나 생각했는데, 약간 제 취향에 가깝지 않나. 앞부분은 그랬어요. 근데 더 읽어봐야 알 것 같긴 한데요. 사실 이 작품 읽다 보면서 이게 어디서 나온 거지?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읽었는데, 샤또브리앙, 뭐 그리고 서머레인턴, 뭐 이런 발음이 되게 세게 나오는 거 보고 이거 설마 창비 건가 싶었어. 창비가 그 맞춤법을 좀 특이하게, 특히 외국어 표기법을 되게 특이하게 쓰잖아요. 얘네들은 이제 쌍기역이랑 막 쌍디그 이런 좀 세게 발음을 그냥 그대로 쓰는데, 아니나 다를까 서퍽주, 서퍽 이런 게 아니라, 아니나 다를까 창비 거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 사고 나서. 아무튼 토성의 골이 제발리언이 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제발트가 유명하다는데, 저도 드디어 제발트의 작품을 읽어봅니다. 듣기로는 영국 여행을 하는 여행기 같은 형식의 소설이라고 해요. 약간 앞부분 느낌상으로는 어떤 문학적인 표현들도 있고 참고들이 있어서 좀 쉬운 작품은 아니겠구나, 호불호가 갈리겠구나 생각은 들었던 것 같습니다. 토성의 골이 어떤 내용인지. 토성의 골이라는 제목으로 누군가 SF예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SF는 아닙니다. 전혀 관련 없는 것 같아요, SF랑. 자, 두 번째 산 건요, 아주 저렴하죠. 뭐 5,500원 특별 보급가. 그 해에만 5,500원에 보급되는 제12회, 2021 제12회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입니다. 밑에 보면은 어떤 작품이 실려있는지 보이시죠? 전하영의 그녀는 조명등 아래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김멜라의 나뭇잎이 마르고, 김지연의 사랑하는 일, 김혜진의 모카멘션, 박서련의 당신 엄마가 당신보다 잘하는 게임. 그런 게 있어? 우리 엄마가 나보다 잘하는 게임이 있나? 서희재의 0%를 향하여, 한정현의 우리의 소원은 과학소년, 우리의 소원은 통일 아니던가. 요 책 5,500원이라는 보급가로 구매했고요. 저도 매년 이제 챙겨서 읽는, 그냥 워낙 저렴하기도 하고 요즘 트렌드가 무엇인가 알 수 있기도 하고 해서 응원하는 의미로도 읽고 있고요. TMI지만 부러운 마음으로 나도 여기 언젠가 한번 실려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지만 될 것 같습니다. 되겠어요, 그게. 앞에 보면 이렇게 작가들의 사인이 프린팅 되어 있네요. 친필 사인은 아닐 거고 프린팅 되어 있습니다. 호불호가 좀 역시나 이제 젊은 작가들의 작품들을 보니까 주제도 다양하고 문체도 좀 독특하고 그런 것들을 보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매년 챙겨보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책은요, 실비 제르맹의 분노의 날들이라는 책입니다. 실비 제르맹의 분노의 날들. 이 책 은근히 추천도 많이 받았었고, 그리고 제 방송에서 타 북튜버를 언급하는 일이 뭐 제가 하는 거면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종종 챙겨보는, 자주는 못 봅니다만, 다이애나님이라고 또 북튜버계에서 유명하신 분이 계시죠. 그분의 어떤 최애 작가, 가장 좋아하시는 작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 뭐 이런 추천도 많이 하셨던데, 그래서 저도 가끔 그렇게 볼 때마다 도대체 이 실비 제르맹이라는 작가가 어느 작가길래, 어떤 작가길래, 어떤 글을 쓰길래 저렇게 추천을 하실까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한번 그래 사보자 싶어가지고 이 분노의 날들 좀 구매를 했습니다. 되게 약간 듣기로는 문체가 아름답다고 듣긴 했는데, 묘사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제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세 권만 좀 간단하게 구매를 해봤고, 지금 당장 급한 건 요거, 토성의 고리. 토성의 고리를 좀 빨리 읽어야겠죠. 일주일밖에 시간이 안 남았고, 읽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좀 모임 준비까지 어느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할 것 같은데, 여담으로 원래 읽고 있던 작품은 이 핑거스미스를 읽고 있었어요. 원래는 지금 한 200쪽 넘게 읽었는데요, 핑거스미스를 읽고 있었는데 같이 읽어나가다가 좀 더 토성의 고리를 위주로 다 읽고 다시 토성의 고리가 끝나면은 핑거스미스로 돌아올 예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세 권. 책 사면 언제나 기분이 좋아요. 더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뒤에 책이 이렇게 여기까지 쌓여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뭔가 위압감이 들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오늘의 책하울, 간단한 책하울이었고, 다음에 또 책 사게 되면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도록 하죠. 언제나 여러분들의 추천을 많이 의지하고 있다는 거 좀 아셨으면 좋겠고, 관심 있는 책이 있으시면 또 뭐 댓글 달아주시고, 추천한 책이 있으시면 또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오케이? 그럼 들어가세요.